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단지네 다육에서 제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너무 예뻐하는 유화분, 꽃분이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전부 균일가 5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조금 다르고요. 사이즈 조금 다른 그런 형식인데, 보통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좋은 화분, 지금 5만원으로 1번부터 15번까지 디자인만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사각화분이요. 사각화분이어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화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요 화분 그 앞서서 누군가 구매를 해 가시면 똑같은 화분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입고가 되면 그때 구매하셔도 좋고요. 구매를 하실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6번, 7번 주세요. 6번, 7번 없으면 뭐 7번, 8번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시면 사장님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 1번 화분은 사다리꼴 화분입니다. 사다리꼴 화분이어서 화분의 뒤쪽이 더 길고 앞쪽이 조금 더 짧아요. 자, 사이즈 재봐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사이즈가 16cm, 앞쪽 사이즈가 14cm고요. 화분의 그다음에 여기 세로가 16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1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앞면에 그림과 이렇게 스톤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옆에는 이 공방 화분의 시그니처 장식처럼 이게 여러분 의외로 화분을 들 때 도움이 돼요. 진짜로. 전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화분의 밑면 굽다리 모양은 기역자 굽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면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뒷면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쪽 모습, 그 다음에 밑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1번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이 2번 화분은 제가 구매한 화분하고 똑같은 짝꿍 화분이에요. 저는 이 장미 그림이 있는 화분을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요 녀석은 바디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바디에다가 여기 보면 나비와 요거 그림 장식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1번과 동일합니다. 가격도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것도 5만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요 3번 화분이, 어머, 이 3번 화분이 1번하고 짝꿍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뭐지, 벌써 잊어버리셨다고요? 자, 1번과 2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 두 개가 짝꿍이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림이, 어머, 이거 능소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자, 요 1번하고 3번은 여러분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분 가격 5만원이에요. 네, 그림 똑같고요. 자, 가격도 같습니다. 자, 두 개 세트가 지금 10만원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런 퀄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스톤 장식 요렇게 만들어낸 기법들 요런 세세한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 저는 진짜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전 너무 좋았어요. 자, 3번 1번과 3번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4번 화분입니다. 저희 4번 화분 디자인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보시는 분 빨랑 찜에 가세요. 요 4번 화분 사장님 이거 5만원 맞아요? 네. 왜냐면 이 4번 화분이 나중에 보여드리는 6만 8천원짜리 화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5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화분을 보시는 분 냉큼 얼른 찜하세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 4번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이 4번 화분이 짝꿍이 없어서 요거 하나만 사야 돼 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요 4번 화분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이후에 나오는 요 석류 그림이 있는 다육이 화분하고 여러분들이 짝꿍 맞춰서 구매를 하세요. 요건 보시는 분 얼른 사세요. 5만원. 자, 가로 17cm, 세로가 15cm, 화분의 높이 14cm의 높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 이 화분 진짜 볼 때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우 예뻐. 예쁩니다. 자, 4번. 이것도 5만원입니다. 다음은 5번 사각화분이에요. 어머, 얘는 진짜 심플해요. 참, 요 화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볍다는 거. 너무 가볍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미처 관찰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배려심 있는 이 밑바닥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분이 크면 물고임이 일부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구 배수 그 시공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가 더 낮아요. 그래갖고 옆에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기역자 다리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렇게
앞모습, 앞모습에 블루베리하고 옆모습, 요 장식. 요게 여러분 화분 들 때 의외로 편해요. 요, 요렇게 들어 되더라고요. 자, 뒤에 모습. 그 다음에 화분의 안쪽과, 그 다음에 밑면. 좀 심플하죠? 심플하고 깨끗한 5번. 요 녀석도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6번 원형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6번과 7번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드리냐면, 아무리 예쁜 화분, 정말 50만원짜리 화분을 여러분 구매를 하셔도요, 짝꿍이 없이 하나만 있으면 돋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 5번, 그 6번과 7번은 여러분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보시고 결정하세요. 입구 사이즈가 17cm에다가 높이 사이즈가 14cm로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이 정도. 이 정도로 사이즈감이 좋고,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18cm 그 포트에 들어있는, 원형 포트에 들어있는 창다육이들 여기다가 식재하셔도 돼요. 너무 예쁘죠? 자, 앞모습. 자, 배색 자체랑 그 다음에 이 꽃 색감이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요거는 약간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옆모습. 뒷모습, 화분의 안쪽과 밑면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지금 보여드린 요 화분은 6번이고요. 7번 이어서 보여드리는데, 7번하고 짝꿍 화분입니다. 그럼 7번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화분의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가 17cm로 거의 다 동일해요. 거의 다 동일한 사이즈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은 앞에 그림, 그 다음에 장식, 요런 그런 디테일만 보시면 됩니다. 6번은 붉은색 계열의 꽃이었다면, 저기 6번 저기 보이시죠? 붉은색 계열의 꽃이었다면 7번은 지금 푸른색 꽃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6번과 7번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8번부터는 느낌이, 자, 이 느낌의 화분이 지금부터 15번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상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형 화분은 살짝 사각 화분처럼 이렇게 손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 요 화분도 가격대는 지금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17.5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3.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목련 그림이 25,000원, 두 개 세트 화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요번에도 목련 그림의 테마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목련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분은 이 바디도 약간 반짝거리는 유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스톤이 함께 있어요. 이 이후에 넘어가는 화분들은 바디가 베이직한 거의 광택이 없는 그런 화분들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림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8번 목련 그림 있는 이 화분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9번도 목련 그림입니다. 그래서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은 여러분들 세트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9번도 목련 그림 그려져 있고요. 상면에서 보시면 약간 사각 화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9번 보여드립니다. 자, 화분의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요 9번도 가격 5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화분입니다. 10번 화분, 목련 그림 화분이고요. 자, 화면에, 그러니까 화분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안쪽.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사각을 잡으려고 한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요 화분 10번도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도 요것도 목련인데, 색감이, 우리가 이런 목련은 없는데, 자주색 목련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약간 진한 다홍색, 선홍색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11번 목련 화분 보여드립니다. 자,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요? 이 화분의 배색도 좀 보세요. 너무 고급스럽게 지금 이렇게 배색이 차분한 그 황토색 배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분의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릴 이 화분 11번도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번 화분 역시 목련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2번 다 그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그린 거라서 같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2번 화분도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이 바디가 반짝거리는 유약인지 아니면 매트한 유약인지도 이제 그런 차이에서 지금 우리가 번호로 구별을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번 요 녀석도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번도 목련 그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목련 그림. 요 녀석은 이 지금 13번은 목련 그림이 많진 않아요. 만개한 꽃 두 개랑 그다음 꽃송이가 지금 꽃 망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13번 목련 그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것도 가격은 여러분 5만원이에요. 자, 5만원. 자, 13번 소개해드렸습니다. 4번 그림 패턴 변경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녀석은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하고 보면은 모란꽃하고 헷갈리는데 요 녀석은 왠지 모란보다는 장미에 가까운 색감, 그런 느낌 드는데, 색감 자체를 꽃, 그 표현 색감 자체를 빨간색이라든가 분홍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간 인디안 핑크에다가 약간 이 배색하고 그렇게 크게 모나지 않은 그런 색감으로 표현했어요. 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는 광택이 있는 유약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화면에 하얗게 보이는 곳은 흰색 스톤이 박혀 있는 겁니다. 14번 화분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5번 화분 5만원, 마지막 화분 5만원, 마지막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5만원짜리 사각 화분하고 지금 그림이 사각 모양은 맞죠. 짝꿍이 맞는 게 없는데 그림이 지금 그거랑 여러분 세트로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석류 그림이 있었던 사각 화분하고 석류 그림이 있는 게 4번 화분이었습니다. 4번 화분하고 15번 화분 짝꿍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앞서서 있던 그 꽃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 석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오,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자, 15번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6번부터 37번까지 소개해드리는 이 화분은 가격은 6만원인데 자, 화분의 디자인이 디자인 그 만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자, 요 배색이요. 요 배색이 요렇게 광택이 거의 없는 유약을 사용한 화분이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나옵니다. 가격은 여러분 6만 원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6만 원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7cm에서 17.5cm 이르는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13.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리는 화분의 제작 방식이 같습니다. 화분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색을 칠하고요. 스톤을 박았어요. 그런데 요게 앞선 그 5만원 화분하고 다른 점은 요 바디가 반짝거리는 광택이 아니라 굉장히 매트한 느낌. 근데 요것도 유약을 바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약 안 바르고 구우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이것도 유약을 바른 거래요. 자, 요런 베이지색 유약에 발려져 있는 화분이 소개가 되는데 가격은 6만원이고요. 6만원이고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자, 6만원. 네, 16번 보여드립니다. 방울꽃 같죠? 요 녀석 지금 리본에 묶여져 있는 방울꽃 표현하셨습니다. 자, 화분의 앞모습, 그 다음에 여기 굽다리,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자, 구멍을, 자, 요렇게 배수구멍이 살짝 이렇게 도드라지도록 요렇게 배수구멍 제작했습니다. 16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17번, 16번과 함께 지금 방울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6번, 17번 같이 짝꿍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사각 화분에도 같은 꽃의 테마 꽃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역시 리본에 묶여져 있는 방울꽃 소개해드리고요. 자, 17번 가격 여러분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 다시 지금 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입구 사이즈가 대략 17에서 17.5cm의 화분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5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있습니다. 17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8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이 꽃이요.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지금 이번에 그 소개해드리는 화분 중에서 해바라기 꽃하고 이 엉겅퀴 그 다음에 요 손방울이 같은 요 꽃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자, 18번 보여드립니다. 스톤은 이렇게 여기에는 유색 스톤이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자, 스톤 박혀 있어요. 18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9번입니다. 18번과 19번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도 18번과 같이 자, 요런 꽃 모양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다만 색상이 요번에는 연두랑 노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19번 화분도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쁘다. 20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이게 뭐다, 어떤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꽃들도 많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또 그런 꽃 모양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20번도 가격 지금 6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번하고 21번이 여러분 짝꿍 화분으로 지금 구매 가능하세요. 이게 가격은 6만원이어서 저희가 짝꿍을 맞춰드릴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단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다만 앞서서 지나가면 그 다시 돌려보기가 힘들잖아요. 20번과 21번 짝꿍화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1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20번 화분하고 같은 꽃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훨씬 더 그림이죠. 꽃 개수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꽃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1번 화분도 가격은 6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22번 화분은 마치 연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2번과 23번 짝꿍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자, 꽃 색감하고, 아, 요 녀석은 보니까 그림을 다리에다가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놓으셨네요. 자, 22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자, 천천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3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22번 화분과 같은 꽃 그림입니다. 그래서 22번, 23번 짝꿍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분의 뒷모습과 앞모습 보여드리고요.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화분의 밑면. 제가 사이즈를 재드리지 않는 거는 지금 사이즈가 다 균일합니다. 23번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깨끗한 지금 수선화, 하얀색 수선화 화분 지금 24번 보여드립니다. 24번과 25번은 같은 수선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24번, 25번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수선화 그림 그려져 있는데, 오, 자, 앞쪽에. 자. 거의 뭐 화분의 절반 정도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화분의 안쪽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그림이 예쁘죠?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죠? 어우, 요거 너무 예쁘네요. 자, 24번, 6만원, 보여드렸습니다. 25번 수선화 그림 보여드립니다. 24번은 배색이 흰색이었다면 25번은 수선화 색깔인 노란색, 거의 뭐 병아리 색감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선화 그림 짝꿍으로 맞춰서 구매하실 때는 24번과 25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6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26번과 27번 연꽃 그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짝꿍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화분, 그림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자, 실제 연꽃 색감보다는 조금 덜 표현하신 게 맞죠? 색감이 좀 약간 연핑크로 그린 게 맞죠? 진핑크 색감이잖아요. 연꽃들이 너무 예쁘죠? 저기 연꽃 여기 씨앗도 표현해 주셨어요. 26번 보여드렸습니다. 26번과 짝꿍 화분으로 판매 구매를 하시면 좋을 27번 연꽃 그림 보여드립니다. 거의 뭐 그림 느낌도 비슷하고요. 색상도 비슷합니다. 27번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8번과 29번 짝꿍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은 튤립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자, 화분의 앞모습. 자, 색감이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연출하셨는데 너무 예쁘죠? 28번 튤립 그림 보여드렸고요. 화분이 정말 이 사이즈 대비 진짜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게 저희가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더 이상 화분의 무게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워낙에 시작을 베란다에서 했다 보니까 화분 무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화분 굉장히 가볍습니다. 28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9번 화분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8번과 같은 튤립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튤립 보여드립니다. 색감 굉장히 예쁘죠? 여기에는 전부 다 핑크스톤이 들어가 있네요. 29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30번 소개해드립니다. 30번 화분과 31번 화분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화분, 이게 뭔 꽃이야? 찔레야? 자, 가까이서 보여드립니다. 자, 30번 화분과 31번 화분 짝꿍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색감 굉장히 예쁘죠? 스톤도 여기는 스톤도 신경을 써서 스톤을 꽃 색깔하고 같이 맞춰서 지금 스톤을 박아주셨습니다. 30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1번 보여드립니다. 31번 화분. 아, 화분. 오, 이게 보니까 30번하고 꽃 그림이 약간 다르네. 요거는 꼭 장미꽃 같아요, 느낌에. 자, 31번 화분 보여드려요. 자, 31번 화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요 녀석은 여러분 37번, 36번 화분하고 같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먼저 보여드린 30번 화분은 35번 화분, 이따가 보여드리는 35번 화분하고 짝꿍으로 맞춰서 같이 구매하세요. 31번 화분 보여드렸습니다. 가격 6만원입니다.
32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깨끗한 흰색 그 바탕에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꽃인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자, 32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마치 표현은 꼭 목련 같은데 사실은 이 그 꽃 송이가 목련 꽃송이는 아닌데, 자, 32번 화분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3번 화분 모란꽃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면 너무 예쁘죠. 자, 이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저 만족도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화분의 밑면, 자,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화분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소리입니다. 33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4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커다란 모란꽃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33번 화분하고 짝꿍으로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는 저 37번 화분하고도 꼭 같이 보셔요. 34번 화분 가격 이어서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5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 화분하고 짝꿍으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린 화분이 있습니다. 35번 화분 가격은 요 녀석도 가격은 6만원입니다. 35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36번 화분, 이 화분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화분 여러분 너무너무 예쁩니다. 약간 기존에 했던 거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이 꽃수를 표현한 느낌이 살짝 달라요. 자, 36번 화분 요서 가격 6만원인데 여러분 요거 짝꿍 맞추셔갖고 요거 꼭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36번 요서 그림도 좋고 표현감도 좋습니다. 36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37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요 녀석 그림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요 화분 제가 앞서서 짝꿍 화분으로 소개해드린 화분이 있으니까 그 화분하고 짝꿍으로 같이 구매하세요. 전체적으로 꽃의 색깔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표현도 너무 잘하셨고. 37번 가격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 6만원 균일과 화분 여기서 끝났고요. 자, 다음 번호부터는 가격대 다른 디자인에 따라 사각화분 소개해드립니다.